나 이제 어떡하니? 네 아빠는 아무런 힘도 없고 할아버님 무조건 걔네 편만 들고 난 기댈 언덕이 없다. 아, 앞이 캄캄하다.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냐? 엄마, 안 되겠어. 작전을 바꿔야겠어. 어? 이러지 말고 유현주 걔 살살 달래봐. 지금 여자 문제 일으켰다고 제정신이 아니잖아. 엄마 가만 안 두겠다고 우리 비밀을 폭로도 안 하고 괴롭히잖아. 복수하라는 거지 저게. 그러니까 맞서지 말고 잘해주고 반성 많이 한 척하라고. 그러다 보면 지도 한풀 꺾이겠지. 그래, 지금은 몸을 바싹 엎드려야겠어. 실컷 분풀이하라고. 압력해서 금방 풀어질 거야. 일어나셨어요? 잘 주무셨어요? 해독주스 한 잔 드세요. 고마워. 저랑 얘기 좀 하세요. 어젯밤에 오빠가 술 안 피워서 죄송해요.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조심시킬게요. 왜 갑자기 이러는 건가? 제가 좀 이상하죠? 네. 저 생각 많이 했어요. 요 며칠 숙모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제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. 처음엔 원망도 많이 하고 날 왜 이렇게 괴롭히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 제 잘못이더라고요. 그동안 제가 숙모님께 너무너무 잘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사랑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 달라지기로 했어요. 숙모님이 원하시는 좋은 사람 돼서 앞으로 잘해드리면서 살아보고 싶어요. 그 말 진심으로 하는 건가? 그럼요. 저 제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. 숙모님, 저 더 채찍질 해주세요.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. 그리고 숙모님 대접도 깍듯이 해드릴게요. 출근하셔야죠. 어서 가서 준비하세요. 제가 아침밥 차려놓을게요. 오빠, 오빠 얼른 가서 숙모님하고 숙부님한테 사과해. 응? 그래야 내가 편해. 싫어. 내가 뭘 잘못했는데. 나 사랑 안 해? 나 사랑하면 그렇게 해주라. 응? 오빠. 알았어, 갈게. 손 놔. 가고 있잖아. 저기 오빠가요 드릴 말씀이 있대요. 저기 어제는 이제 제가 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저 사과드립니다. 고개 숙여서. 저, 아! 아, 저, 죄송합니다. 아, 네. 앞으로 정말로 잘할게요. 알았어. 앞으로는 이 사람한테 절대로 불손하게 굴지 마. 내가 지켜볼 거야. 뭐 그래야죠. 많이들 드세요. 이제야 위아래 질서가 잡혀가는구나. 너희들 삼촌 숙모한테 사과도 했지? 예, 그럼요. 잘했다.
윗사람도 잘해야 하지만은 아랫사람도 윗사람한테 공경을 잘해야 집안이 평안한 것이다. 어리다고 윗사람을 고깝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. 알겠니? 네. 앞으로는 아주 공손히 잘 모시겠습니다, 할아버님. 제가 그동안 철이 없었습니다. 그럼 그래야지. 저 우리 며느리는 너보다는 나이가 아래지만은 그릇이 큰 사람이다. 설사 섭섭하게 한다 해도 다 뜻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네가 이해를 해야 해. 네. 야, 이거 참 기분이 좋다. 자, 먹자, 먹자, 먹자. 네. 이번에 고향 갔다 오면서 어머니가 직접 싸주신 거야. 우리 집 감나무에서 직접 따서 직접 말린 아주 정성스러운 꽃감이라고. 어, 뭐 이런 걸. 잘 먹겠습니다. 어, 맛있게 먹어. 이거 밖에서 나가면 그 비싼 거야, 이거. 우리도 아껴서 먹는 건데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아주 특별히 갖고 온 거야. 나밖에 없지? 감사합니다. 저도 감사해요. 잘 먹을게요. 우리 사모님 표정이 아주 밝으시네. 명절에 대표님께서 잘해주셨나 봐요. 맛있네. 맛있겠다. 네, 맛있었어요. 그날은 축상을 하고 있더니 그새 화해를 했나? 바람 핀 게 아니었나? 아, 내가 저것들 비위마친하고 그냥 아까운 꽃감만 다 날렸네. 네, 비록 지금은 박박기고 있다만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니들은 국물도 없어. 연휴 동안 아무도 물 안 줬나? 다 시들었네. 어때? 시원하지? 남자친구 있어요? 네. 아니 그냥 궁금해서. 아니 뭐 그런 거는 없는데. 없구나. 알겠어요. 쉬하고 손 씻고 간식 먹자. 저기 이따 나랑 쇼핑하러 갈래? 쇼핑이요? 내가 너한테 이쁜 옷 한 벌 사줄게. 언니가요? 갑자기 왜 그러는 데가요? 왜? 내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해서 그렇지. 솔직히 내가 너한테 좀 많이 잘못했잖니. 이제부터라도 잘하려고. 아니 무슨 선물을? 아우 저 별로 받고 싶지도 않은데. 아유 그래도 특별히 큰맘 먹고 저러는데 일단 한번 와보세요. 아 예. 아니 무슨 일이에요? 아 글쎄 말이다. 동할머니가 놔준다고 선물을 샀대. 동할머니가요? 어머 별꼴이네. 웬 선물? 어, 그러게 말이다. 아니, 그걸 받아야 되는 거야, 말아야 되는 거야? 아니, 뭐
그래도 뭔지는 한번 가서 보세요. 뭐 주겠다는데 안 받을 이유는 없죠. 봐서 필요 없으면 저 주셔도 되고. 어때요? 이뻐요? 아, 예. 아, 그리고 이건 사두너른 거예요. 사두너른이요? 이제 숙모님의 어머님이시니까 사두너른이죠. 자, 한번 대보세요. 아유, 아무 잘 어울리신다. 아유, 뭘 이런 거. 아, 저도 입을 게 많은데. 아이, 뭐 없어서 드리나요? 다 정으로 드리는 거죠. 정이요? 그동안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. 심한 말도 많이 하고 상처도 드리고.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드는 건지 지나간 일들이 다 반성이 되더라고요.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되고. 제가 제일 미안한 게 우리 며느리고 우리 동우 외할머니고 우리 염순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부터 마음의 빚을 좀 털어보면서 살려고요. 아, 그리고 이건 홍삼이에요. 드시고 건강해지시라고. 아유, 가져가세요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받으세요. 그리고 오늘 온 길에 제가 저녁도 해드릴게요. 어, 아, 그래서 선물도 받아오고 저녁도 얻어먹고. 아, 그러고 왔다. 뭔 일인지 모르겠다. 그 양반이 갑자기 왜 그러냐? 절들자 망령이라는데. 약점 있으니까 알아서 기는 거 아니야? 아니, 사람이 정말 변한 것 같기도 하고. 너한테도 잘하니? 어, 그래. 아유, 그거는 다행이긴 한데. 아, 알았다. 그래. 아유, 얘가 군기를 아주 확실히 잡는다더니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건가?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하는데. 응? 엄마, 그거 갖고 싶어? 아니야. 그런 것 같은데. 아니라니까.